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제안서 평가 2.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발주 업체의 당사 내부 기본 규정 방침을 따라 평가합니다. 기술평가, 가격평가, 종합평가 등으로 나눠 당사의 기술평가단에서 평가합니다 라고 기술을 하는데요. 결국은 회사 내부 규정이죠. 내부 규정에 맞춰서 한다.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면, 또 플랫폼에 대한 가격적인 면, 두 개를 합쳐 또 추가적인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서 당사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에서 평가한다 라고 기술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자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상세하게 될 수도 있고, 기술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